최근 2년간 상승세를 보이던 수출이 내년에는 0%대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정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23년 수출 전망 조사를 진행한 결과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평균 0.5% 오르는데 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수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내년에는 오름세가 크게 꺾이며 본격적인 정체 국면에 들어선다는 전망입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컴퓨터 등이 포함된 전기전자의 경우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1.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